지난 여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그 어느 곳보다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소비 촉진 대책으로 충격을 줄이고 있지만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가까워지는 만큼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오염수 130만여 톤을 내보낼 계획으로 약 10년 뒤 제주도 남동쪽 약 100km 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산업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 도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명백한 해양 범죄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바다에 똥물을 버리더니 이제는 더한 거 버려줬어.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거야. 바당 죽으면 우리 해녀들도 여기 제주 도민들도 다 죽을 거는 어떤 사라질 건고. 특히 수산업계는 생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부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횟집과 수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 너무 많이 줄고요. 손님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회를 먹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이죠. 집세도 물어야지, 세금도 내야지, 종업원 월급도 줘야지. 밥은 굶을 지경이에요, 지금.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도내마트 등에선 때아닌 소금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소금을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오염수 때문에 소금이 올까 봐서 미리 사다 놓으려고 지금 미리 왔습니다. 오염수 때문에 이거 뭐 수산물은 못 먹잖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오염수 방류 직후 수산물 소비는 안전성 홍보와 각종 할인 지원에 힘입어 증가했으나 지난달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산업계 카드 소비는 수산물 소비업이 1년 전과 비교해 19%, 일식 음식점이 17% 각각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이 맞물린 만큼 추가적인 소비 동향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올해 수산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실시된 600여 건의 방사능 검사에선 모두 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방류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정부나 국회 차원의 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제주도정 차원에서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 뭐 국회, 도의회 포함해서 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주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비 감소 폭은 40% 중후반대로 추정되는데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3조 7,200억 원에 이릅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